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럼 농심 레드포스의 라면 듀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오늘 맛있게 읽어드릴 오늘의 셰프 피터 정윤수입니다. 이런 게 또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저는 휴가 동안에 이제 집에서 푹 쉬면서 여수에 가서 간장게장도 먹어보고 안동에 가서 찜닭도 먹어보면서 식도락 여행을 좀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합류해서는 형들과 재밌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재밌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아서 잘 상담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롱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회사 부장님들이 가끔 이상한 개그를 치시는데 반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피터 선수는 형들 개그나 농담을 너무 잘 받아주던데 피터 선수만의 사회생활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저도 사회생활 잘하고 싶어요. 꼭 알려주세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 노하우는 이제 앞에서는 웃어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형들이 개그를 치거나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개그를 치는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그냥 사회생활 잘하는 거는 그냥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센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웃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피터 선수님, 저는 20대 후반 농팬입니다. 피터 선수가 갓 20살이 되어 멋지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지만 한편으론 정말 부러워요. 저는 아직 제가 하고 싶은 걸 이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20대 후반 이젠 도전하기 늦은 나이인 것 같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듭니다. 피터 선수, 저에게 용기 낼 수 있는 응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말하는데 아 윤수야 너 농심 들어갔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보여준 것도 많이 없고 이제 보여줄 것도 많기 때문에 마인드를 이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이시면 도전하기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보면 아 고등학교 때 나도 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 나 아직 늦지 않았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걸 이뤘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그걸 목표를 삼고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산 정상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로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 입학한 파릇파릇한 신입생입니다. 그런데 농심 레드포스라는 팀과 선수들에게 푹 빠져버려서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강하고 나서 롤파크 직관 다니느라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고 과제도 매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속이 있어 직관을 가지 못하는 날에는 늦게라도 집에 들어와 농심 레드포스 경기를 다시 보게 하며 여러 스트리머들의 반응도 챙겨봐요. 그리고 경기하는 날 올라오는 기사의 사진들이나 LCK 플리커에 올라오는 농심 선수들의 사진을 보면서 열심히 전향하고 다닙니다. 현생을 살지 못할 정도로 농심에게 푹 빠져버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사연이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제 초중학교 때 야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면 야구를 맨날 틀어놓고 야구를 보고 있으면 그 이제 하루가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실 정도면은 좀 농심 레드포스가 좋으시더라도 숙제 같은 거는 미리미리 해놓고 과제도 미리미리 해놓고 자기 할 거 다 한 다음에 취미생활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진지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정확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아, 이 사람에 대한 의견도 있구나로 알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었고 저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연을 맛있게 들려드리려고 노력해봤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사연을 잔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농심 레드포스의 라면 디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J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구리는 일단 면이 오동통통해서 다른 라면들과 색다르고요. 그 다음에 귀여운 이모티콘 같은 그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보는 맛도 있고 면도 좀 면발도 달라가지고 씹는 맛도 있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